국내 주요 전자부품 회사인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의 애플향 납품 확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VR과 전기차까지 사업을 확대하면서 그 수혜를 톡톡히 볼 것이란 분석인데요. 관련 소식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기의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반도체 기판입니다. 전기 신호 교환이 많은 CPU와 GPU 등 패키징에 활용되는데 애플의 PC용 프로세서인 M1 칩 생산에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애플의 고성능 칩인 M1 프로 등에도 적용된 점을 고려하면 맥북 에어와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 대부분에 삼성전기 기판이 탑재되는 셈입니다. 해당 기판은 최근 전기차와 AI 분야에서 수요가 치솟으며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향 납품 확대 효과로 삼성전기의 상당한 수익이 기대됩니다. 아이폰 신제품의 카메라 모듈 70% 이상을 납품 중인 LG 이노텍도 최근 애플 사업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예고됐습니다. 애플은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확장 현실, 즉 XR 기기를 내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 등 관련 부품이 탑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애플이 자체 전기차 생산을 준비 중인 가운데 LG 이노텍은 애플카에도 전장용 카메라와 자율주행 관련 부품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처럼 국내 부품사들의 애플향 납품 확대 전망이 쏟아지자 시장에 즉각 기대감이 반영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삼성전기 주가는 지난 1일 158,500원에서 15일 169,500원으로 6.9%나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 주가가 2.1% 오른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오른 셈입니다. LG 이노텍 주가도 15일 종가 기준 25만 7천원으로 이달 초 대비 20%나 상승했습니다. 향후 이제 스마트폰을 넘어서 주요 IT 기기로 꼽히는 XR 기기들 그리고 이제 또 커넥티드 카처럼 전장향으로도 발생되는 수요들에 대해서 국내 부품 업체들이 이제 공급을 하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품업계는 최근 급증하는 차량 및 IT용 제품의 수요 대응을 위해 대규모 증설 투자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김종호입니다.